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폐 건강과 우리 자연식 섭생을 위한 조리 도구, 조리 기구들요. 이 팬에 붙어 있는 팬 필터에 대한 리뷰 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오염 방지 시트 공사를 이렇게 한 겹으로 해서요. 여기 이제 튀는 기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오염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트 공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풍지나 뽁뽁이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서 오염 방지 시트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물품도 이런 시트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좀 저희는 투명한 게 좋아서 이렇게 오염 방지 시트를 이 바닥에도 이 렌즈 옆에 바닥에도 이렇게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좀 청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닦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면 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팬에 저희는 필터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안에 좀 깨끗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름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세척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리 오늘은 좀 신기한 제품들을 좀 협찬을 받을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조리 도구들을 청결하게 소독하다 보면 관리하시다 보면요. 이런 타월 종류가 좀 당대 필요하죠. 이런 타월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름이 뭐냐면요. 요술 초점. 네. 요술행주라고 쓰여져 있지요. 네. 요술행주로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휴대용 여행 가실 때 타월로, 원래 생긴 것은 10개들이 한 박스입니다, 여러분. 10개들이 한 박스인데요. 네. 10개들이 한 박스인데, 이제, 각각은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뜯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물에 한번 적셔 보겠습니다. 자, 물에 적시면 점점 뚱뚱해지죠? 뚱카렁처럼 여러분, 좀더 적셔 보겠습니다. 완전 뚱카렁, 3배, 4배 뚱카렁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적셔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약으로 파김치 만드는 마술 국밥 영상 보셨죠?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크기도 크고 또 두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화학 약품의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술 행주 준비해 주시고요. 세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저는 이게 괜찮더라고요. 베이킹소다, 과탄산, 그 다음에 구연산,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세제를 만들 때 활용하고, 저는 이 위에 조리 도구, 팬필터를, 소독하거나 아니면 청결 작업을 할 때는 이 주방을 부탁해, 네,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위에 있는 팬 속에 있는 기름받이 통입니다, 여러분. 네. 기름받이 통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기름받이 통이 어딘 건지 잘 모르고, 네, 기름받이 통, 오늘, 미리, 스프레이 해놓은, 그렇게 방법이 까다롭진 않습니다. 스프레이 해놓은 부분에, 손으로 조금 하셔가지고요.
자, 요거는 여기다가 끼우고요. 네, 끼워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한, 한 두 번째 정도 갑니다, 여러분. 네. 어떤 분들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이 펜필터에, 필터까지 뭐 하러 가냐고 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세계에, 인류들 사망 원인 3, 4위가 기관지구 폐질환이거든요. 네, 물론, 미네랄 들어는 지금 북유럽에서는 난립니다, 여러분. 네. 폐질환과, 뭐, 폐질환 뿐만이 아니라, 미네랄을, 뭐, 각종, 식품에 다 첨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인류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각종 음식에 다 첨가해야 된다는, 그런, 네. 북유럽에서는 그런 운동이 캠페인이 일고 있고요. 또, 이, 청결 작업, 이런 것도, 가정 내에서 하시는 거, 이제, 바깥에는, 이제, 그건 이제, 아니기 때문에,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폐필터에 있어서 만큼도, 폐질환 예방이기 때문에요. 네. 폐질환이면, 저희, 약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네. 약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하죠. 호두기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펜필터에 오늘은 휴일이니만큼 후드에 필터도 한번 이렇게 주시는 것이 지금 굉장히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들이 연속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은 요술행주와 북유럽 사람들의 미네랄 이야기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깨끗하고 좋은 이야기로 건강한 올바른 건강 소리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